사용하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FOMC 특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인하로 간밤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은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또 요리해 나갈지 트럼프 2기 정부가요. 그러나 일단 증시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고 특히 나스닥이 계속해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 시장과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나타났던 국채 수익률 급등 그리고 달러 초강세는 이제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반대의 방향을 보이면서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기까지라는 그런 환율과 금리 양상이었습니다. 미국채 수익률도 4.3% 다시 내려왔고요. 문제는 이제 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FOMC에서 과연 파월 의장의 속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때와는 다르게 상승 전환 이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나타내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제 2차전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고요. 또 트럼프 수혜주로 거론이 됐었던 방산주 강했고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면서 상승 힘을 보태는 상황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같은 흐름 이어갈지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FOMC 특집 머니쇼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 및 시장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을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 뉴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트럼프 시즌 2를 대비하기 위해 마음이 바쁜 한편 곧이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트럼프 효과와 금리 인하의 합작으로 시장은 올랐습니다만 이 다가올 트럼프 시대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파월의 시대 사이에서 앞으로의 금리 행보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자세히 보시면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 지수는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는데 결국에 0.59포인트 하락했고 S&P 500은 0.74%, 나스닥은 1.5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연이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준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가 2.24%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흐름 좋았고 애플도 2%대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알파벳과 아마존도 2%대와 각각 1.4%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3% 상승에 성공을 했고요. 테슬라도 어제에 이어서 2.9% 올랐습니다. 어제 부진했던 일라이 릴리도 간밤에는 2.7% 상승해줬습니다. 어제 미 대선 영향으로 기대감에 크게 올랐던 금융 섹터가 되돌림 흐름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11월 FOMC 회의에서는 시작 전에 두 가지 논의 사항들이 예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이 안정화됐는가, 두 번째는 트럼프 당선이 경제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마도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내부적으로도 갈렸겠지만 최근 베이지북 내용 등을 포함해서 고용 약세 기조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였습니다. FOMC가 선거와 너무 가까운 시점에 개최가 되면서 선거 결과의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기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연준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재정 부양책과 무역 장벽의 위험, 또 불확실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논의의 기초가 되긴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했습니다. 예상외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노동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완화됐다면서 이 실업률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다는 문구도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다소 매파적인 판단으로 변경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이 문구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과 물가, 양대 책무 목표를 달성에 대한 위험이 거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는 문구를 유지하면서 그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지금 금리 인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을 포함한 핵심 내용 정리를 좀 해보자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기에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단기적으로 정책 위반자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사퇴 압력을 가하면 사임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짧게 노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물러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추측을 끊어냈습니다. 참고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에 종료됩니다. 더불어 12월 FMC와 그 이후의 정책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시사한 반면 11월 결정 이후에도 정책이 여전히 제한적이고 중립 수준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금리나 속도와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이 악화되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중립에 가까워질수록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FMC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파월의 시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트럼프 효과와 금리 인하의 합작으로 시장은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발표된 지표들도 고용 지표 위주로 좀 살펴보면 한 주간 신규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가 22만 1,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수치보다 3,000명 정도 늘었는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입니다. 어제 급등했던 국채 수익률 다행히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년물은 4.2%대, 10년물은 4.33%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뉴욕 증시 랠리 앞으로도 계속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내년 1월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TSMC가 가장 먼저 움직였는데요.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칩스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줄곧 당근 대신 관세 채찍을 예고하며 바이든 지우기에 나선 터라 업계는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운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건 트럼프가 돌아오자 바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선거 당일과 바로 직전 미국 소매업체와 제조사들은 물류협력사의 화물 선적을 앞당겨 처리해달라 앞다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예고대로 관세 폭탄이 떨어지면 무역의 젖줄인 해운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유럽연합 등이 이에 맞서 무역 전쟁에 다시 불이 붙게 되고 결국 국제 무역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특히 관세 부과는 무역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수요와 물동량을 모두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이 트럼프가 반대하고 나선 US 스틸 인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리 다카이로 부회장은 대선이 종료돼 냉정하게 논의할 환경이 됐다며 무언가 큰 판단이 없는 한 틀림없이 완료할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US스틸을 149억 달러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물론이고 트럼프도 모두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는데요. 결국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재신청해 시간을 벌었는데 당국의 판단은 올해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트럼프 1기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를 고문으로 영입하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직권에 성공하면서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도 껑충 뛰었습니다. 하루 새 무려 88조 원이 늘었는데요. 블룸버그가 억만장자 지수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일일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완벽한 치어리더로 변신해 트럼프에 올인했던 머스크가 이번 대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데요. 순자산이 무려 37조 원 불어났고요. 가상자산 대통령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의 순자산도 30% 치솟아 15조 원을 돌파했고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오창펑의 자산도 7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라클의 래리 앨리슨, 빌 게이츠, 워런 버핏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활짝 웃었는데 유일하게 루이비통 모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만 자산 위주로 홀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효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수혜주는 어제도 강한 상승부를 켜냈는데요.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국내 조선주 주가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특히 현지 조선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죠.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정책이 국내 조선업체의 운반선 건조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한화오션이 21.76%, HD현대중공업이 15.13% 급등했고요. 삼성중공업과 HJ중공업 모두 9%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에 트럼프의 핵심 후원자였던 머스크 CEO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강하게 몰렸습니다. 그중 우주항공주의 상승세가 특히 돋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부터 우주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머스크의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 주요 사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주항공주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머스크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만큼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스페이스X 등 우주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머스크는 미국 연방 항공국에 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발사체를 만드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한 가운데 이 같은 스타쉽 발사 허가 및 규제 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제노코와 AP위성이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HVM이 26.49%, 루미르가 21.12%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산업전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자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혁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빅테크 기업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설립 등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AI 외에도 자국산업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상 전력 인프라 확장에 대한 수요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대중국 전책으로 인해 한국 전력업계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미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전력 설비 업체들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LS 일렉트릭이 6.39%, 비츠로테크와 HD 현대 일렉트릭 모두 4% 넘게 상승했고요. LS와 제일 일렉트릭이 2%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약바이오주는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오히려 국내 바이오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어제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약가 인하로 복제약 시장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과 인도, 유럽, 일본 기업 간의 바이오시밀러 경쟁 심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기업들 간 경쟁력이 치열해져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CDMO 분야에서 생물보안법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CDMO 기업들이 미국 기업과 거래를 확대할 가능성은 높지만 트럼프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로 인해 미국이 현재 공장 설립을 요구하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CDMO 업체의 미국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안감에 관련주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요. 한미 약품이 7.08% 떨어졌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각각 3.79%, 3.07% 하락했습니다. 또 이어서 알테오젠 2.94%, 셀트리온이 2.49% 낙폭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엔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양 지수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어제도 온통 트럼프 트레이드였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업종과 종목별 희비가 교차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트럼프 트레이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제장 함께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이었고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04% 강보합으로 2664.63포인트, 하락 출발했었지만 장중에 환율이 다소 진정되면서 그래도 상승부를 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1.32% 하락해서 733.52포인트였는데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와 헬스케어가 다수 차지한 만큼 트럼프 트레이드를 빗겨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982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1110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장중에 환율이 1400원 선을 하회하면서 이들의 자금이 유입됐고 지수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2332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882억 원 팔자세였고 기관도 940억 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982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반도체와 금융주 등이 올랐지만 2차 전지와 바이오주는 추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오랜만에 나란히 상승부를 폈습니다. 상승폭은 작았지만 삼성전자가 0.35%, SK하이닉스가 0.82% 상승 마감했고요. 현대차가 0.48% 반등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인 금융주들이 올랐는데요. KB금융이 0.1% 올랐고 신한지주 1.79%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2-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대형주 대부분은 약세 골이 깊었습니다. 클래시스가 0.39% 소폭 오른 걸 제외하면 9개 종목이 모두 퍼렇게 멍들었는데요. 알테오젠이 3% 가까이 내렸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각각 2.4%, 1.8%, HLB가 3%, 리가켄바이오 5% 가까이 빠졌습니다. 휴젤은 전거래일에 급등을 뒤로하고 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상장 폐지설에 대해 발표를 앞두고 매물이 대거 출회된 모습이었고요. 더불어서 엔캠도 9.2% 떨어져서 시총 8위로 밀려났고 삼천당제약이 3.3%, HPSP가 1.4% 모두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강보합이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40전 오른 1396원 60전의 거래를 마치며 그래도 1400원 선은 하회했습니다. 이후의 환율은 그간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나타나며 저점을 살짝 낮춰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외 환율이 1382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영향입니다. 오늘은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식시장을 덮친 트럼프 트레이드에 웃는 투자자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생지사 세용지 말하고 무조건 안 좋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특히 2차 전지는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란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하여 글로벌 섹터 내에서 상위 업체로 수주 쏠림 현상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과잉 상황이었던 리튬 밸류체인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테슬라 밸류체인도 좋을 것이라며 점진적인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LNF, 포스코퓨처엠, SKI테크놀로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을 추천했습니다. 더불어서 내년 연간 관점에서는 극단적으로 저평가된 업체들도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에서도 2차 전지 조정 시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연비 규제와 이산화탄소, CO2 배출 규제는 완화되더라도 IRA 법안 폐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인데요. NH투자증권도 LG에너지솔루션을 최선호 종목으로 꼽으면서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사업 비중이 높은 데다 내년 시작되는 유럽 CO2 규제에 따른 수혜 강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2차 전지주 약세 골이 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부 종목들에서는 반등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이드로 리튬이 7%대 오르고 리튬 포어스와 EV 첨단 소재가 3%대 상승, 그리고 솔브레인과 천보, 엔캠 등 2차 전지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리튬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한 흐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은 기체 분리막 솔루션 전문 기업인 에어레인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 셀트리온과 네이버, LG넥스원, CJ대한통운, 서울반도체, 휴온스, 콜마홀딩스, 레드캡투어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환율이 계속해서 1,400원 선을 하회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이어질지, 더불어서 3분기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SBS 비즈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뉴스와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은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도 좀 진정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글쎄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네, 일단 국채 수익률 급등세나 달러 강세는 어제부로 보니까 주춤하고, 증시는 아직까지 악셀 세게 밟고 나서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발만 떼도 한참 가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그런데 그 트럼프 미디어, DJT는 보니까 어제 거의 23% 빠졌네요. 그리고 10월 29일 날 고점이 54불 68센트인데 어제 종가가 27불 69센트면 그 당시 얼마 전 고점 대비 반토막인데 여기도 사람 사는 데네요. TSMC도 왜 그 전에 보면 좀 빠졌다가 간밤에 다시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자, 어제는 또 FMC가 있었는데 대선 및 FMC 특집 중에서 이제 오늘은 또 FMC 집중해서 또 두 분 모시고 한번 집중 분석해 봐야죠. 네,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 그리고 그래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야. 우리 또 이 코너에 단골 패널이시고. 이완수 대표님은 또 처음 뵙습니다. 네,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지금 요 한 며칠, 이번 주 미 대선 거치고 어제 FMC까지 다 확인된 가운데 한번 뉴욕 금융시장 흐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딜은 사실 이벤트성이 좀 강하고요. 네. 결국은 추세를 좀 봐야 된다. 이 추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중반 이후부터 나온 추세인데요. 네.
지금 S&P라든지 뭐 나스닥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이제 경신을 했어요. 예. 이러한 추세에는 일단 가장 큰 게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이 되게 견고하면서 노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시장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음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12월 달에도 더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 트렌드를 계속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시장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3분기 이제 실적이죠. 특히 M7 같은 경우 엔비디아는 20일날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네.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도 양호해요. 어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해당 추세가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트럼프 딜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세는 이게 이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트럼프 딜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 딜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펀드멘탈을 좀 회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시즌 이제 프리시즌이 본격 돌입하기 때문에 예. 어제 같은 경우 또 소비재들 특히 경기 민감 소비재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은 일단은 추세가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딜이라든지 이벤트성은 이제 펀드멘탈을 다시 되찾아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 시즌으로 돌입되면서 이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갖고 저는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는 처음 나왔지만 네.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연말까지 S&P 이런 추세라면은 6천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계속 말씀을 한 3개월 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네. 벌써 그 선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루 이틀 걸으면 네, 네. 그렇죠. 하루 이틀이 이제 다 갈 정도. 네. 그 마지막에 이제 트럼프 딜이 결국은 이 시장을 더 끌어올려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계속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흐름이 전혀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우리 이완수 대표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확확 귀에 꽂히면서 정리가 잘 되네요. 네. 우리 부장님은 어제 장에서 이렇게 특별할 주목할 만한 거 있었나요? 뭐 일단 코스피를 좀 미국 증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코스피 말씀드리면 코스피 예. 네 코스피는 매년 10월달이 안 좋았습니다. 매년 10월달이 안 좋았어요. 아 해마다 10월달이 안 네. 좋았다고요? 10월달이 왜 안 좋냐면은 계절성이 실적 시즌에도 한국은 이상이 계절성이 있어요.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상해, 3분기 예상하회, 4분기 실적 쇼크. 근데 4분기는 내년 걸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 되면은 1분기, 2분기 때는 좋아하죠. 그리고 안도하고 네.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건드리지 않겠죠. 예. 3분기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굉장히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네, 네. 그리고 3분기뿐만 아니라 이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예. 시장을 전반적으로 눌러왔거든요. 2000년 이후, 2010년 이후는 글로벌 증시 대비 2%포인트 언더 퍼폼했고요. 코로나19 이후, 21년 이후로는 4%포인트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네, 10월에 안 좋았고 네, 작년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10월 31일 날 코스피가 2,300을 깨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장대음봉으로 깨가지고요.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눌려있는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할 때 되니까 이제 트럼프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눌려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눌려있었을 뿐이지 여기서 부러진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장 중에는 등락이 굉장히 심했지만 결국에는 장 후반에 좀 플러스 반전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FMC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분위기 반전 빠르게 2600을 넘어서는 그림 기대해 볼 수 있고 연말까지는 2800선까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2800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말 2800? 지금 네. 연말까지 두 달 채 안 남았는데 안 남았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똑같았거든요. 2270에서 네. 1월 초에 2670 갔습니다. 네. 400포인트가 딱 두 달 만에 갔었는데 그 정도의 세기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10%만 올라가도 2800이죠. 네, 아, 그렇긴 하죠. 아, 10%만 올라가도?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려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적극적으로 사줘야 되는데 네. 어제 외국인이 모처럼 숙면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기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10월 25일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시장도 뭐 트럼프 때문에 조금 등락이 엇갈리긴 했지만 10월 25일 이후 트럼프 대선 결정 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동안 잘 가던 제약 바이오, 뭐 그리고 금융 이런 종류는 좀 쉬고 그동안 못 가던
뭐 삼성전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 등락을 엇갈리게 만든 게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코스피보다 더 많은 매도를 보였던 반도체 업종에서 코스피 매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는 매수했고 오히려 그동안 잘 갖고 그동안 사왔던 업종들인 금융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차익 매물을 내놨거든요. 저는 실적 시즌 정점을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좀 저가 매수 또는 소외주 저평가 매력이 있는 업종들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계속 들어올 거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1월, 12월에는 또 다른 계절성이 있습니다. 어떤 뭐 계절성?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연말 배당락을 앞두고서 이제 선물 매수랑 프로그램 매수가 매년 들어왔거든요. 그런 매수가 좀 연결되게 된다면 좀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은 계절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우리나라에서 계절성으로 따졌을 때 매도리 제일 그나마 주식하기 편한 때입니까? 11월, 12월이겠죠. 연말에? 네, 연말이 조금 더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포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익률도 평균적으로 플러스이기 때문에 연말은 그래도 좀 무리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뭐 주식 이렇게 하는 쪽에 보다 보면은 1년 내내 랠리인데 연초에는 제뉴얼 이펙트, 뭐 조금 가다 보면 서머 랠리고, 그다음 뭐 가다 보면 뭐 단풍 랠리고, 좀 있으면 뭐 산타 랠리고, 해마다 랠리, 매월 랠리인데 국내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돼도 안 돼, 그쵸. 뭐가 해도 안 돼, 금투세 효과도 딱 그냥 뭐 금투세 폐지 효과도 한 2, 3일 갔나요? 하루 갔습니다. 하루 갔습니까? 이 와중에 우리 이경미 대표님은 시장 내 전략 짜주시리라. 또 우리 이완수 대표님은 또 고객들 재산 지키시리라. 만만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밤 FOMC 있었잖아요. 이제 만장일치로 25BP 인하가 됐는데 이러한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저 집권일이 1월 20일이거든요. 예, 예. 네. 그 이전까지 지금 FOMC가 이제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현재의 어떤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12월 달에도 25BP 인하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25BP 인하를 하면서 사실 뭐 당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제 가장 적합하게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이 말한 게 노동시장이 이제 대체적으로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나 리스크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이제 향후 자기가 단기적으로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을 없을 것으로 언급을 했고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6월까지예요. 네. 뭐 그건 자기가 지킬 수 있다. 그다음에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언제까지요? 2028년 1월이요. 연준 이사의 임기가 의장에서 내려오더라도 네. 연준 이사는 28년까지 네. 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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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연준 이사 임명되면 14년 임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준은 사실 뭐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이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것은 딴 것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논엔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뭐 경기 지표들이 되게 완화하게 안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 다른 것보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은 지금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스프레드가 거의 한 200BP 이상이 아직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도 이제 불균형 상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세 번째는 ECB라든지 유럽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인민은행, 그다음에 캐나다은행, 그리고 어제는 또 잉글랜드은행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 미국도 같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이제 점도표를 올해 말까지 4.375%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11월 7일 날 이제 어제 이제 25BP 내렸고요. 그렇다고 보면 12월 18일 날 FOMC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을 저는 더 무게를 좀 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달에 기준금리 가능성을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트럼프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연준은
현재 예정된 그러한 일정대로 갈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든 파월이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2월 달에도 한 번 더 기준금리가 인하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미 금리나 추세라든지 아니면 경기지표 안정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갑자기 뭐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 이것은 지금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여요. 만약에 한 집권 한 2년 차 정도 돼야 그래야 좀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네. 예, 이경민 부장님. 네. 어제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잘 가고, 네. 저기 러셀 2000은 오히려 빠지기도 하고, 네. 다우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다 가는 그거는 아닌데, 네. 어제 눈길을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가는 거는 그동안에 막 치솟던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인데, 네. 네. 국채 수익률은 그 전날 트럼프 승리 소식에 막 뛰었던 걸 거의 되돌리다시피 했고. 네. 달러는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전날 급등폭의 한 절반을 막 되돌리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는 여기 막 이 정도로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FOMC도 여기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아,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 심리를 확실하게 제어해 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요? 파월이요. 파월이.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어제 들어왔던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파월을 해임시킬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내년 금리 인하를 두 번으로 봤거든요. 내년에도 두 번? 네. 아니요, 두 번밖에 안 한다. 두 번밖에 안 한다. 네, 내년 2025년 내년에 애초에는 네 번이었잖아요. 네 번이잖아요. 정도가.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매파적으로 가는 거죠 시장이. 그런데 파월 연준장이 이번에 말한 것은 해임한다 하더라도 그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네네. 것도 말해줬고 제가 들어보면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아니 이번 트럼프 정책의 내용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 딱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장에 네. 네. 시장에 네. 던져준 것도 어떤 게 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영향력을 판단하냐 지금 이 얘기를 몇 번 했거든요. 즉 지금 시장에 반영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 불확실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기대감, 불안감들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 부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더 심했죠.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예. 힐러리 당선 확률 99%, 예. 트럼프 당선 확률 1%, 뭐 1%를 100%를 만든 사나이긴 한데 그때도 12월 9일 날 코스피가 2.2% 빠졌지만 1개월 수익률을 따져보면 플러스였고요. 6개월 수익률을 보면 6%였습니다. 플러스. 코스피도. 그런 그림들을 봤을 때 지금은 트럼프 당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겠다. 즉 트럼프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 시점이 언젠지는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하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5년 하반기 정도. 또 하나는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2017년 초에 트럼프가 취임을 했어요. 1기 때. 예. 근데 중국에 대한 관세는 2018년 7월 달에 부과됐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예, 예. 바로 한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한 건 아니죠. 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고 이번에는 그걸 안 거칠 수 있다 하더라도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하에서 생각해서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의 경기 흐름, 통화정책 흐름이 시장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 또 저기 궁금한 거 말이죠.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네. 직설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걱정을 표명했던 사람은 제니 옐런 장관이었고요. 네. 그동안 이렇게 보여왔던 정책 대응도 보면은 바이든의 재선 내지는 그 이후에 후보 바뀌고 나서 민주당 재집권 쪽으로 많이 그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니. 근데 여기야 장관이니까 내년에 1월 달에 새로 바꾸겠죠. 새로 이제 내각을 하면서 옐런을 앉혀놓을 이유는 그쵸. 없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파월은 임기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쵸. 네. 대표님 말씀 맞다나 의장 그만두고 나 이사로 계속 있을래요 하면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네. 왜 이런 이슈가 왜 나오는 거죠? 파월이 개겼나요 트럼프한테? 기자들이 자꾸 묻고 아침에 네. 제가 눈을 떠서 CNBC 들어가서 네. 금리 내렸나 안 내렸나 싶었는데 제목이.
금리 내렸다가 아니고 네. 파월 사퇴할 의사 없대. 그리고 네. 법적으로 나 못 잘라. 이게 헤드라인이더라고요. 네. 왜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겁니까? 사실 이제 그 이슈를 네. 제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다른 방송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아, 다른 게 아니라 아, 이제 뭐 미국의 정책은 정부가 하는 재정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한 두 그렇죠. 개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민주당이라든지 과거 정권들은 인플레이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통화 정책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의 생각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낮춰갖고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소비를 확대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인데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잖아요.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예. 물건의 가격을 통화량을 조절해서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직접 정부가 실물 경제에 개입해갖고 물건값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정유를 과잉 공급해버린다든가 농산물을 과잉 공급하면은 물건값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굳이 통화 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시면은 아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네. 왜 연준이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물가를 다 내려놓으면은 너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내려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통화량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말라는 겁니다. 금리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연준하고 이게 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1기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2기 때도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추가적으로 좀 본다면 제가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다면은 네. 1기 때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연준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의회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니까. 그런데 네. 의회도 또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또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굳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상원까지 하원 다 이제 과반 이상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시장을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아. 왜냐하면은 연준이 가장 싫어하는 데가 코인 시장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정통적인 통화 정책을 망가뜨릴 수 있는 데가 사실 코인 시장이거든요. 그래. 견제할 수 있는 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을 갑자기 이번 2기 때 들고 나온 이유가 다른 것보다 무슨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가 뭐 자기 자산 늘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본다면 연준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통화 코인 시장이 아니겠냐. 과거에 보시면 이제 마크 주크버그가 네. 자기가 DM이라는 그런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하려다가 결국 의회 청문회 불려가고 연준한테 깨지고 나서 결국은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예, 예. 예, 이걸 보신다면은 아마도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에 대한 생각과 아마 연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방식과 좀 다르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섹터 투자자 입장에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간밤에 보면 이제 나스닥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종가 네. 기준으로 처음으로 19,000선을 넘어섰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럼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X에 올린 사진. 그건 자세히 못 봤습니다. 그 세면대 있잖아요. 네. 그 세면대를 들고 이게 합성한 사진이에요. 합성 그, 사진이네. 예, 백악관을 네. 배경으로 해서. 아, 예. 백악관 집무실에. 예, 네. 저기 저, 나와 있어요. 저 사진, 그러니까 합, 네. 저 싱크를 안으로 가겠다. 들고 안으로 가겠다. 옛날에 트위터 인수할 때 찍은 걸로 이게 맞아요. 합성을 한 거예요. 트위터 본사에 들어가면서 저거는 그때는 실제 퍼포먼스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 백악관에서 임무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예, 어때요? 근데 저 자체로 뭔가 실적이나 이런 게 변함이 없다, 변하는 게 없다면 저는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좀 오버슈팅하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 네, 테슬라 주가가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소식으로는 그 트럼프가 백악관 비서실장의 그 와이스를 네. 지명했습니다. 이게 첫 네. 여성 실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인선 과정을 보면은. 충분히 앨런 머스크의 백악관 입성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쪽 주가가 좋을까? 뭐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도 정치 테마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좋을 때는 엄청 좋다가 또 다시 조금만 약해지면 또 다시 제자리를 돌아오는 경향들이 계속 좀 반복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정치 테마로만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할 수는 있겠죠. 예. 그렇긴 하더라도 곧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대비 얼만큼 레벨이 올라가 있나? 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그 자리를 가서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예, 좀 예, 생각하는데 예, 대표님.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지지를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시작할 때 사람들이 트럼프 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와 같은 부류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요 분석을 이제 이미 이제 뭐 물론 한 달 전부터 계속 해드렸지만은 다른 것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강화된 규제 감독 때문에 트럼프가 사실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머스크가. 네, 머스크죠. 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뭐 툭하면 노동부에 불려가고 증거거래에 불려가고 그다음에 무슨 뭐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불려가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되게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규제 완화거든요. 그렇죠. 물론 트럼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정부의 이제 보조금 이런 것들을 다 감축시키기 위한 그런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 트럼프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 전기차 사업이 약간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도로 지금 본다. 이게 이제 가장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 부분을 되게 일론 머스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얘기한 게 다른 것보다 만약에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정부 효율성 위원회 쉽게 해서 이제 규제를 철폐하는데 이 정도쯤에서 아마 일론 머스크를 활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정도까지 트럼프하고 아마 일론 머스크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그 이상에서 만약 욕심을 낸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때는 이제 테슬라라든지 이제 뭐 로켓 사업에 있어서 CEO 리스크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뭐 잘 저희들 많이 봤잖아요. 과거 이 정치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정체된 상황에서 지금 개혁도 해야 되고 지금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산업은 제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양쪽이 지금 합의한 수준까지만 간다 그러면 저는 테슬라한테는 뭐 되게 규제 완화도 좀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엘론 머스크가 정치 욕심만 안 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 이상 가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죠. 그 이상 욕심이 간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는 조금 이제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일론 머스크라는 저 사람에 대해서 여러 번 어떤 시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알면 알수록 진짜 알아볼 게 많은 사람이고 독특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만들고 그때 이제 트위터에 들어가면서 아까 합성 사진에 봤던 그런 퍼포먼스를 했던 거라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4년 전 선거하고 이번 선거하고 달랐던 거는 SNS에 모든 정보가 다 올라가고 모든 팩트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검열이 없었다는 거.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후 그런 부분인데 자기 딸도 자기 아들도 그 성전 안에서 딸이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이는 거죠. 그동안의 뉴스의 흐름을 보면 이래저래 해서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00억 정도 기부를 해서 아까 우리 글로벌 비즈니스 소개했습니다만 억만장자들이 트럼프 효과로 88조 그 지분 상승이 있었지만 그중에 37조가 머스크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배팅으로 치면 10배가 넘어요. 10배가 넘는 장사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 머스크는 나름대로 저 2016년부터 브로맨스 얘기 있었습니다. 트럼프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무슨 행사할 때 테슬라만 빼고 GM 포드 부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머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기업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뭐 기업 CEO 차원을 넘어서 계속해서 언급돼야 될 인물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리고 지금 그거 말입니다. 저기 우리 시장이 이제 동시호가 보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셔도 그동안에 어지간한 종목 토론방 같은 데서 한 1년 가까이 들었던 게 우리 주식이 우리 시장이 빠지기만 하니까 이래도 빠지고 저래도 빠지니까 바보야 문제는 금투세야였어요. 제일 많은 댓글이 금투세 폐지 그날 어느 정도 해서 간당간당 그 지지선을 지켰습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그 효과는 그냥 하루 이틀에 거쳤단 말입니다. 금투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 저는 그 내용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투세는 시장의 네. 리스크지 상승 모멘텀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예. 그건 단기적으로 시장이 그냥 반응하고 끝납니다. 대부분. 아. 그리고 상승 모멘텀을 만약에 줬다라고 그러면은 이것은 시장을 이제 쭉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되죠. 네. 근데 사실 금투세는 이제 리스크 요인이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다른 데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금투테스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럼 왜 개인들이 미국 시장에 갔느냐. 미국 가면은 양도소득세 뭐 22%를 갖다 글쎄, 내야 되는데. 글쎄. 근데 네. 왜 미국 시장에 가서 예. 그럼 세금을 내고서 주식거래를 하느냐.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면은. 세금 내더라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네. 개인이라든지 뭐 기관들이 갔을 때 투자를 해놓고 보면은 꾸준하게 장도 상승을 하고 기업들의 예. 펀더멘탈도 계속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파이도 커지고 파이의 질도 좋아지는 예, 그러한 시장인데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파이도 작아지고 그렇죠? 파이의 질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구조로 가다 보니까 금투세가 사실은 핵심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리스크로 그냥 작용할 뿐이었지. 그리고 금투세에 사실 적용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그 전업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런 쪽 분들의 네. 좀 많이 관련이 돼 있었지. 어떻게 보면 VIP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수익이 더 중요했지. 세금보다는 수익을 먼저 주는 시장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저 국내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투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실 매달려 있었어요.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네. 똑같은 것 같아요. 밸류업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 밸류업만 되면 시장이 올라갈 것 같냐. 근데 사실 밸류업은 이미 시장에서 뭐 고배당주 펀드라든지 고배당주 ETF들이 똑같이 이미 카피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시장에서 이름만 바꿔 나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리스크를 좀 해소해 주는 부분만 가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우리가 충격을 주는 부분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2573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0.3%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73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58,200원, SK하이닉스도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9만 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오늘 호가에서는 지금 100만 5,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도 지금 호가에서는 기아가 좀 2% 약세가 예상되네요. 91,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7,200원, KB금융 2.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91,800원, 네이버는 0.7% 상승이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9% 오늘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83,500원, 에코프로비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7,800원, 최근에도 주가가 좀 이 거래 연속 좀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HLB는 0.9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62,000원. 리가캠바이오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 127,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휴젤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9만 1,500원. 어제 좀 10% 넘게 좀 급락을 했었죠. 오늘 좀 상승이 반등이 좀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2,000원.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 제약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3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지금 상승 예상되죠. 호가는 36,650원. 어제 조선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우리나라 조선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조선업에는 이제 조선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도 호가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960원,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상승 예상되고 이 가운데 하나오션 지금 호가 4% 강세가 예상됩니다. HD 현대중공업도 3.6% 상승 예상되고 HD 현대미포까지도 역시 동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양시장 오늘 좀 소폭 상승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데 뭐 종목별로는 상당한 좀 혼조세가 예상되네요. 위증시는 참 좋은데 말이죠. 예, 예. 오늘은 저 빨간 거 절대 파란 걸로 끝나면 안 되겠고 오, 어제 현중, HD 현중이 15%만 올랐구나. 네. 야, 그래. 아니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먼저 해결하고 순서 맞춰서 가죠. 아니 이 부장님. 네. 아니 이제 이 대표님 지금 어떻게 이시들만 네 명이 앉아가지고 지금 어제 윤 대통령과 또 트럼프 당선자 간의 네.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막 속보 형식으로 올라오는 네. 와중에 제일 눈길을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업에 도움을 받는다. 어떤 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뭐 알려졌습니까?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거 하나를 지금 이만큼 보는 거예요? 네. 일단은 조선업종은 기본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근데 트럼프 입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다라는 게 불을 지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협력 정도도 알려진 거 없고요. 없죠. 전화 통화로 무슨 전화통화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화 통화가 나왔는데 예. 이제 사실 이제 조선업 쪽을 이제, 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호재로 지금 예. 작용할 수 있다. 예. 이제 지금 조선업에 대한 호재는 예. 환율이 이제 올라가니까 올라갔으니까 예, 저가로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음흠. 호재가 지금 하나 있는데 예. 거기다 플러스 돼 갖고 미국의 이제 방위 산업. 특히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은 전략 핵심은 사실 해군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태까지 미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항공우주 시스템으로 사실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RTX라든지 뭐 노스롭 그루먼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같은 예. 이런 데가 사실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잠수함이라든지 군함 등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제조에서 기술력이 약화된다든가 아. 유지보수가 약하다어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특히 항공모함을 11척이나 갖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중국이 3척 갖고 있는데 예. 러시아는 한 척밖에 없거든요. 어허. 11척을 운영하려면 사실은 곱하기 군함까지 합치면 이게 예. 멀티플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유지보수가 힘들다는 분석은 뭐냐면은 결국 한국한테 이것을 맡긴다. 이미 저희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 필리핀에 이제 미군 기지가 미군 그 항구들이 다 철수를 했을 때 네. 예. 수빅만 기지는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서 군함들이 이제 미국 군함들이 이제 보수를 하고 그랬을 때 그때 그 전담했던 데가 한진중공업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조선업 쪽에서 자기들 군함을 케어줄 수 있다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저희한테 넘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그 거대한 해군력이 한국한테 의존을 한다. 하하.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화 약세보다 더 강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보시면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미군함 MRO죠. 유지보수 자격을 이미 획득을 해놨어요. 예. 뭐 기술력도 다 인정이 돼 있고요. 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잠수함 제조 기술은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위주로 한 두 자리에서 이상 이제 더 강하게 올라간 거죠. 하나오션 22% 가까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화 약세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해군력을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겼다. 그 말씀이면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수준은 일단은 네, 네 그렇게 아니,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대표님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설명입니다만. 어제 이런 식으로 뛰고 나서 그러면 오늘 조선주가 오늘도 계속 간다? 이 부분은요? 저는 당분간 좀 갈 것 같아요. 당분간? 예, 왜냐하면 잘 보시면 원화가 강세로 네. 간 구간이 있었어요. 네. 9월달, 10월달 초에 네. 그때 이제 사실 지금 조선주들이 다시 조정을 좀 받았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400원 넘어가면서 다시 조선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다가 제가 봤을 땐 기름을 더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예, 그러면 좀 기름이 탈라면 좀 시간이 걸리죠. 좀 더 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해군 함정을 뭐 수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제작하고 이런 쪽 실질적으로 그렇죠. 또 이제 협약까지 맺은 그런 업체들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더 탄력이겠죠. 저는 하나오션 뭐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호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네. 실제로 그
MRO 수주도 이미 7월 달에 있었고.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확실히 가시적인 종목들은 좀 탄력이 많이 붙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공모함이 이제 부산에 좀 이렇게 와서 네. 자주 이렇게 좀 정박을 하잖아요. 아, 이때 한번 들어가서 좀 수리해주고 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아. 제가 보면 또 레벨업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군함 수준, 네. 잠수함 수준 이 정도거든요. 항공모함을 해줘야죠. 처음 수리는 그냥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손님 딱 확보하고. 그렇죠. 그러기에는 좀 너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잖아요. 이거 엄청 큰 비용인데. 네. 그런가요? 네. 네. 탑다운으로 보면은 저희가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들을 따져보면은 지금 거의 몇 주 동안 조선업 쪽이 1등으로 나왔거든요. 하긴 그 이전부터 여름부터 사실 조선업 네. 이제 뭐 좀 좋다라는 얘기 근데 있었어요. 주가는 많이 안 올랐었고 아, 근데 실적은 계속 좋았던 그림이라서 네, 네. 좀 좋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좋을 거야 짧게? 오늘이요? 네. 오늘 그냥 계속 사야죠. 저는 2600이 되면 아,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기록한 상황이죠.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FOMC 결과도 나왔죠. 뭐 시장 예상대로 25BP 인하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또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확정이 되면서 또 시장 불확실성이 여러 측면에서 많이 해소가 되면서 미증시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 19,000선을 넘어서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 또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고 테슬라도 많이 올라갔었죠. 그럼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호가보다도 흐름 훨씬 좋네요. 지금 코스피가 0.8% 올라갑니다. 2,586포인트, 코스닥도 0.9% 올라가면서 74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올라갑니다. 58,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5% 상승하면서 주가 20만 원 회복이 됐습니다. 20만 500원.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도 매수 주문 들어오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2% 올라갑니다. 39만 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 중이죠. 100만 3,000원이고 현대차는 보합이죠. 기아도 지금 보합이네요. 9만 4,100원이고요. 셀트리온 1% 올라갑니다. 18만 2,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상승 중이죠. 4만 7,450원. KB금융은 0.8% 하락합니다. 9만 3,300원. 네이버가 0.8% 올라가죠. 18만 1,100원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알테오젠이 2% 강세 보여줍니다. 38만 8천원에 거래되면서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2% 상승합니다. 16만 2,600원. 에코프로도 1.65% 상승하면서 7만 9,900원이고 HLB가 1.7%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좀 반등을 보여줍니다. 지금 6만 2,500원. 리가캠바이오 오늘 3%, 지금 4%까지 넘어서네요. 13만 700원에 거래되면서 역시 어제 하루 낙폭을 좀 하루 만에 만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휴젤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2.6% 반등 보여줍니다. 29만 5천원. 클래시스가 0.3% 상승합니다. 5만 1,700원이고 엔캠도 2%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16만 900원, 좀 오랜만에 좀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1.4% 올라갑니다. 13만 9천원, HPSP도 1.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또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역시 오늘도 갑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8% 이상 올라갑니다. 3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HJ중공업이 지금 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740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2.4% 올라가면서 21만 4천원이고요. 삼성중공업도 1.5% 상승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도 2% 상승하면서 20만 1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네요. 지금 KCS가 20% 급등합니다. 8,320원이고요. 우리로도 15% 이상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게이트도 지금 16% 강세 5,610원이고요. 하늘 소재과학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코위버도 10% 급등을 보여줍니다. 5,1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게 되면은 RCTK도 6% 강세, 솔리드 2.6% 상승 중이고 드림 시큐리티도 4.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라운 시큐어도 강세고요. 그리고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양자 암호 관련주들, 뭐 키오스크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뭐 조선주들도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38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은 254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200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89억 원, 기관 74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29억 원 순매도. 오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좀 많이 삽니다. 지금 2,548계약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10원 60전 하락한 138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확실히 좀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호들갑을 떨면 그래도 좀 좋은가 봐요. 그게 오히려. 네. 약간 좀 오버하는 게 시장이고 또 오버하는 와중에 볼레벨 보고 터치해야 또 그다음 뭐 돌아서기도 하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환율은 1,400원 위로 한번 기어이 찍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 봅니다. 아니 어제 뉴스에서 보면 다 나왔잖아요. 왜 1,400원 넘어가는 거 아니야? 달러 환율 이랬더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줘야 이렇게. 문제는 그 호들갑 떨 때 뒤늦게 흥분하면은 항상 이제 시장에서 좀 고생한다는 거 그런 느낌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조선은 나쁘지 않게 가는데 저기 또 하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 이후로 살짝 벌써 뭡니까 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레토릭이 살짝 달라져요. 약간 뭐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피스, 평화를 갖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뭐 퍼주는 거는 끝났다 보다 싶으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재건 관련 또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스탠스를 봐서는 나토 유럽의 국가들도 오히려 방위 체제 방위비 지출은 더 늘 거고 그러니 우리도 방산 쪽 이런 쪽으로 또 뭐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방산은 그동안 계속 잘, 잘 나왔고 재건 쪽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감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너무 택도인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주도권이 어디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중요하겠죠. 주도권을 유럽이 갖고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까지 그런 수혜가 충분히 올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것만큼 또는 주도권 미국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한국한테 그만큼의 수혜를 줄까? 그러니까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건설이 최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현실화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시는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실적 수준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대표님,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 이런 건 조선이나 뭐 방산 이런 거 말고 이제 반도체 얘기는 그동안 많이들 했는데 이제 반도체도 이 정도면 뭐 좀 바닥 대충 다지면서 좀 이렇게 할 때가 됐는데 그거 말고 좀 소프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게임이니 엔터니 이런 이런 쪽 이쪽도 한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니죠? 좀 한 2, 3주부터 저희는 이제 AI 관련 주들을 좀 담기 시작했어요. AI 관련 주. 앤드 로보틱스. 과거 작년 초반에 많이 떴다가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조정을 엄청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매출이 안 나오는 거죠. 전망치만큼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딜과 관련돼 갖고 두 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다면은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게 매출이 좀 보여요. 다른 것보다 이제 국방 쪽 아니면은 뭐 CIA라든지 이런 공공 그 기관 쪽에 정부 쪽에 이런 매출이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우리는 뭐 계속 보면서 반도체 지원법 폐기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산업 정책의 첫 번째는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 규제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규제를 다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부터 시작해서 뭐 걸레인부터 다 완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AI에 걸려있는 규제, 가장 큰 규제가 뭐 휴먼 라이트라든지 이런 규제들이 지금 다 걸려있고 반독점법 뭐 이게 다 걸려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트럼프 딜로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 이것까지 지금 플러스가 되면서 지금 AI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특히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것도 휴먼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아까도 이제 그 말씀 하셨어요. 원자 관련된, 양자 관련된 양자. 종목, 예, 그렇죠? 예,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부린 게 이제 그 IonQ라든지 아니면 리게트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게 양자 컴퓨터를 연구, 생산, 뭐 판매까지 하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IonQ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너무 좋아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8월 달에 미국이 이제 그 공군이죠. 예. 공군에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해요. 왜냐하면 전에 리포트에서 이 양자 컴퓨터에다가 AI 시스템을 도입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돼버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아하. 그때까지 미국 정부 리포트는 예. 양자 컴퓨터를 도입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예. 그게 도입이 됐어요. 국방부에서. 네.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은 규제 완화까지 갈 수 있어요. 으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IonQ 같은 경우는 큐리텍이라는 또 다른 회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실적도 좋고 거기다 확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산업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네. 그게 지금 국내 시장에도 미치는 것 같고요. 아. 저희도 보시면 요즘 이제 뭐 셀바스 AI라든지 코넌 테크놀로지인지 보면은 엄청 빠졌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 저 이제 미국 시장하고 좀 동조가 돼 있지 않는가. 아하.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AI하고 이제 로보틱스는 이제 무슨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좀 시끄럽긴 해요. 하는데 결국은 AI가 기반이 돼야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가 구동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예. 어제 같은 경우 또 로보틱스도 시장에서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 물론 뭐 트럼프 딜이 계속 나쁜 악재로 올 수도 있는데 예. 호재로 갈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이제 AI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이 되지 않겠냐 당분간은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갖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근에 뭐 그 셀 업체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고 아니면은 네.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관련주들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바닥을 다졌다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들은 이미 바닥을 통과해서 올라왔다가 좀 쉬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바닥 다지기가 너무 오랜 기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더 나빠질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IRA 법안 폐지 때문에 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수익으로 잡힐 거고 그 돈을 뭐 수혜를 받겠죠. 언제 올지 모를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하고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침체 오겠죠. 네. 아까 오늘장 전략도 단호하게 사야죠. 이러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타임라인을 좀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이 될지 그리고 25년 하반기가 될지 26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정책 타임라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타임라인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 그런 업종들을 오히려 사야 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뭐 실적이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열어봤을 때 일단은 금리나 그리고 달러가 좀 쉬어가는 그 부분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움직일 거고 원자재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유럽하고 중국 경기가 조금만 살아나게 된다면 저는 2000년 소재나 이런 쪽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유럽하고 중국이 조금만 경기가 회복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변하는 시점에 2000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동안 2000년을 굉장히 안 좋게 말씀드렸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밀리면 사야죠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님께는 우리 2차 전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 뺏겼고요. 정민행카한테 뺏겼고. 원조 하는 사람이. 네. 아, 여기도 또. 네, 그럼요. 치열합니다. 예. 계시군요. 네. 바이오 쪽 한번 바이오 쪽이요. 예, 요 네. 사실 많이들 좀 고민들 하시던데 나와야 네. 되나 아니면 계속 네. 가야 되나. 네.
아, 바이오 쪽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사실 뭐 바이오 쪽은 조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약간 좀 악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트럼프 당선은 악재로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뭐 다른 것보다 네. 관세죠. 관세. 관세. 관세죠. 네, 첫 번째가 관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물론 이제 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네. 뭐 약간 통제 뭐 이런 걸 쭉쭉쭉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 내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효과 성장 효과가 더 크지 국내 기업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 약화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그저께 같은 경우 바이오 주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물론 국내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예. 다 지금 목표가 뭐냐면은 미국에 가서 기술로 FDA 승인을 받아갖고 예. 거기서 이제 뭐 약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리가켄 바이오부터 네, 시작해서 네, 다 똑같잖아요 네. 지금 그래요. 하는 목표가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왔을 경우에 여태까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에 대한 그 통제가 강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가도 통제하겠고 그다음에 보험료도 뭐 더 낮춰갖고 막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풀릴 거예요. 풀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 규제가 풀리면은 되게 강력한 기술 개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굳이 한국까지 와서 기술을 사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또 4분기가 되면 또 계절성이 사실 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파이프라인 얘기하는 것은 보통 1, 2, 3분기 내에 대부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4분기 때 또 발표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4분기 때 정도가 되면은 다음 해로 넘겨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HBL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신약 개발 지금 계속 나오던 거 안 되겠다. 다음 내년으로 넘긴다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계절성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저는 조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좀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좀 시장을 좀 상승을 끌고 왔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대외적인 변수 그다음에 대내적인 변수까지 본다면은 조금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 부장님 하나만 네. 현대차가 그동안 계속 흘러내리다가 네. 어제 살짝 이제 바닥 잡는 네. 양상인데 네. 무슨 특별한 악재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악재라고 한다면은 IRA 법안 폐지 그리고 관세를 봐야 되겠죠. 관세. 네, 특히 멕시코 쪽에도 500에서 200% 관세를 매긴다고 한다는 부분들이 좀 타격이 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뭐 PER 기준으로는 지금 3.8배가 깨졌습니다. 싸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 연준의 0.25%포인트 스몰컷 금리 인하와 뉴욕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양지수가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2590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낙폭을 모두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1.79%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746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시장입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금액은 소폭이지만 17억 원의 매수 우위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65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지금 개인이 팔고 있는데 68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은 메이저 수급주체 모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15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도 302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만 홀로 88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도 조선 업종이 강합니다. 더불어서 전기 제품과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도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업종 하락폭이 제일 크고 가정용품과 은행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가 시세를 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급등한 영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양자 컴퓨팅 육성에 역점을 둘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IonQ는 실적 발표 이후에 33%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주 내에서는 KCS가 22% 넘는 급등세 보여줍니다. 현재 거래가는 8,410원이고요. 엑스게이트가 11.6% 상승하며 5,380원, 우리로도 14.5%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는 1,270원입니다. 그 밖에 코위버가 5.7% 오르면서 4,925원, 한울소재과학도 9%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5,46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오늘도 강한 흐름 이어갑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조선업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조선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요. 조선주 내에서는 HJ중공업이 7.29% 오름세로 거래가 2,795원이고요. 하나오션 5.6% 강세입니다. 35,750원. HD현대중공업이 1.68%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212,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1,960원. 반면에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재 0.1% 하락 전환되면서 거래가 196,9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합니다. 트럼프 당선 소식 이후에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였던 2차전지주 주가가 그동안의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연비 규제와 이산화탄소 CO2 배출 규제가 완화돼도 IRA 법안 폐지 가능성은 낮다며 2차전지 조정 시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 소식에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LNF가 8.58% 상승합니다. 거래가 115,1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165,500원, 천보도 4% 가까이 오르면서 5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피처엠입니다. 3.32% 강세로 218,000원. 솔브레인도 1.7% 오르면서 203,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주입니다. 리튬주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세 기록 중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하여 글로벌 섹터 내에서 상위 업체로 수주 쏠림 현상이 빨라질 것이라면서 공급 과잉 상황이었던 리튬 밸류체인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장에서 리튬주는 리튬 포어스가 3%대 강세 보여줍니다. 거래가 2,010원, 하이드로 리튬도 2.2% 상승하면서 2,5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천보가 4% 가까운 오름세고 코스모화학이 5.1% 반등합니다. 거래가 21,150원, 더불어서 엔캠도 오늘장에서는 2.2% 상승하면서 1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 자문 김현호 자문역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트럼프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에게 관심이 쏠리면서 어제장에서 로봇주가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론 머스크가 대선 기간 올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등 이런 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테슬라 주가 또한 그간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에서도 화상 연설을 통해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이런 공백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울 것이라는 이런 전망 속에 2040년까지 100억 개 이상의 휴머노이드가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로봇 신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국내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로봇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기업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전일 시장에서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면서 특징주로 부각됐었는데 낙폭 과대가 이어졌던 만큼 반등 흐름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SPG입니다. SPG는 소형 협동 로봇 전용 하모닉 감속기와 중대용 제품용 감속기 등의 이런 협동 로봇이나 이런 사족 보행 로봇 제품에 탑재되는 정밀 감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년도 사족 보행 로봇용 감속기 매출 성장 및 또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액추에이터를 단독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에브리봇인데요. 에브리봇은 자율주행 기술에 기반한 로봇 청소기 개발과 제조 그리고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 휠체어 등의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 분야로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5월에 인수한 하이코어와 시너지가 앞으로 본격화될 수 있을 만큼 신제품 출시 등의 이런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로봇 산업 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재부각됨에 따라서 낙폭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제 미 대선과 FOMC 회의 등의 빅 이벤트를 지나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와 외국인 수급 부진이 계속 이어졌었는데요. FOMC에서 이제 시장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면서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함께 달러 강세 현상 또한 지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12월 FOMC에서도 한 차례 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 이런 환율 진정과 함께 외국인 수급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낙폭 과대를 보였던 섹터별 저가 순환매를 주목해서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FOMC에 따른 시장 역량 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또 특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 또 많이 만납니다. 자, 김태영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도 김태영 작가님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 그리고 오늘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못 보던 아이디 못 보던 아이디도 많고 이렇게 팬덤층이 이렇게 세구나. 언제 나오냐고 우리 테이브 형. 아니 근데 우리 또 기존의 시청자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못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실례지만 금년에 몇이세요? 88년생입니다. 88년생. 네. 그러면은 회사 생활, 조직 생활 그만두신지는? 회사 생활 그만둔지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 7년 된 것 같고. 아니 호구조사 하시는 거 아니 호구조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팬들이 많으신 줄 주식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은요? 2009년에 입문해가지고요. 2009년에 네. 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주식 하시기 어때요? 올해는 다행히도 하이닉스 덕분에 뭐 하이닉스 덕분에 네 뭐 괜찮고 미국에서도 제가 좀 AI나 반도체를 좋아해가지고 뭐 TSMC 중심으로 저도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연간으로 깨진 적은 없고요. 깨진 적은 많죠. 네, 저도 많이 깨졌었죠. 예. 자, 진짜 또 젊은 시각 또
아, 남다른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어제 FOMC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FOMC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결국에는 연준 의장이 사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기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네, 네.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상황인데 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파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기도 했지만 그 부분 역시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모델링을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12월에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내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당장은 11월에 나오는 고용과 인플레를 중심으로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져가지고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리고 혹시나 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인플레가 반등하는 것, 그러니까 고용과 인플레의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트럼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것이 없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이제 대선 결과를 두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경제 그만큼 안 좋다, 지금 민심이 팍팍하다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트럼프가 좀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물가라고 하는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트럼프 2기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세금을 낮춰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는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인플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 모른다. 그리고는 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그 스피치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세법을 통과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뭔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연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인플레를 건들게 되면은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트럼프 1기 때는 네. 어찌 보면은 제로금리 시절이었습니다.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조금 인상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가고 돈을 푸는 정책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2기 때는 시작부터 고금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플레에 대해서 연준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어제 파월 의장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재정 적자, 파월 의장 이 부분을 이것은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월 의장의 어찌 보면은 이제 통화 정책 상에서의 그쪽 사이드에서의 네. 이슈도 계속해서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고는 재무부에서도 1기 때만큼 과격한 정책은 안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핵심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네. 살릴 것이고 이제 물가를 잡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 트럼프의 어찌 보면은 약간의 그 불확실성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경계감을 키우고 있고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네. 예. 우리 저 김태형 작가님, 아니 저 테이버 형, 네. 저기 테이버 형 평소 저 채널에서 하시던 것보다는 천천히 해주시는데, 네네네. 우리 평소 이렇게 좀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속도의 0.8배속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0.8배속. 아니 지금 우리 오늘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 우리 저 김태형 작가 출연하신다고 오신 분들은. 아, 뭐 너무 딱 그거 하다 평소보다 오히려 약 저 천천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 채널에 어쨌거나 래퍼가 등장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유튜브 볼 때 사실 두 배속으로 보거든요, 보통. 보통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익숙하신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거 경제 쪽 제도권에 계신 어떤 이코노미스트나 뭐 교수님들의 시각과는 또 다른 어떤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국, 한국 나눠서 한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 측면. 경기 측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일단 네. 한국의 경제는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고는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봤겠지만 관세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결국 이제 남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관세 정책을 쓰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국가의 그 비용을 세금으로써 이제 수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지으면서 진출을 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인건비라든지 추가 투자비가 발생을 하니까 한국에 있어서 남는 돈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건 역시도 세금이 이제 플러스로 붙기 때문에 다른 나라 혹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때는 또 싼값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남는 돈이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일주의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달러 패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국은 달러만 보면 되기 때문에 달러 패권이 흔들림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뭐 트럼프가 달러를 더 풀든 아니면 달러를 덜 풀든 간에 미국의 경기를 걱정할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질문 짧게 드릴게요. 테슬라 주주 많잖아요. 네. 테슬라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테슬라를 매우 강력하게 보는 월스트리트에 네. 있는 그런 많은 뭐 전략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 주가를 $300 초반대, 뭐 310불 혹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330불 이렇게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지금 그 310불과 330불에 녹아있는 그 내재, 어떻게 보면 가정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로봇택시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네.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지금 IRA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IRA가 어찌 보면은 이름이 바뀌면서 그리고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뿌리던 그러한 위치에서 위치가 많이 바뀔 겁니다. 네. 친환경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고 2차전지, 전기차에 들어가던 보조금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생산을,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의 점유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미래 전망이 녹아 있는 가격이 310달러, 네. 뭐 330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299.61달러까지 네네. 올라갔다가 네. 빠졌습니다. 예. 거의 300불까지 올라갔는데 이 라운드 피규어라는 점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네. 최근의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정이 너무 일찍 나왔다라는 네. 점과 그 다음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배팅이 성공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쇼커버성의 매수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일찍 결과 나올 적을 가지고 역대급 초박빙이니 뭐니 했던 그 자체가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네. 그쵸. 아니, 근데 이제 테슬라를 여쭤보셨으니 우리 또 서학개미 최애 종목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엔비디아가 이번 이 대선 요 국면을 넘어서 지나면서 그 힘들었던 140불대 초반 저항을 돌파했어요. 네.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 테이블? 일단 지금 네. JP모건에서 최근에 낸 목표 주가는 155달러. 155. 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일단은 시가총액 1등을 달성했다라는 곳에 있어가지고 지금 많은 좀 투자자들이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 이번 주가 지나면서 애플과의 격차를 완전히 뒤집어엎으면서 시가총액 1등이 됐고 네. 현재로서는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만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전망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향후 5년 동안 빅테크 중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기업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가 시총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뭔가 트레이딩 기준 혹은 밸류에이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올해 초부터 엔비디아 혹은 빅테크들이 대부분 포드 PR입니다. 현재 PR이 아니고 네네. 포드 PR을 기준으로 30에서 35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엔비디아의 포드 PR이 36배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많이 상향해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동안 또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은 하되 각도가 많이 좀 낮아지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기울기가 네. 우상향인데 기울기는 좀 둔화될 것이다 네. 완만해질 것이다 네. 네. 아니 여러 뉴스에서 왜 보면 엔비디아 웃고 TSMC 울고 TSMC 우는 거 맞아요? 아니요, 지금 고점에서 아니죠.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근거라든지 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대선 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했던 말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필요한 기업은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이닉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로 현재 TSMC와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트럼프가 나와서 트럼프가 2기가, 3기가, 5기가 되더라도 이거는 전혀 관세 이슈와는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다.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산업군에 대해서 지목당하는 게 조선입니다. 아, 조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못하고 대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대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네. 조선에 대해서 지금 투심이 좋은 것도 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도 괜찮고. 네. 야, 나온 김에 다 여쭤봐야겠다. 말이
빠른 이유가 빠르니까, 있어요. 예, 예. 와, 다룰 거는 많고 좋으시고. 업종은 많고 종목은 뭐 한 몇천 개가 되니까 삼성전자 이 정도면 된 거죠.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는 고정배당이 있는 기업입니다. 고정배당. 네, 그래서 네. 고정배당이 있고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인데 현재 삼성전자가 최근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 3%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예. 그리고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멈춘 시점이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 2.5% 정도. 예. 그러니까 배당률 2.5%에서 멈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조기업이자 시클리컬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배당률 2.5%라고 하는 거는 PBR보다는 배당률 관점으로 보실 때 이 정도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이익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외국인도 삼성전자의 조그마한 분위기만 바뀌어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아까 물어봤잖아요. 2차 전지 저도 한 묻게 좀 해주세요. 아까 물어보셨잖아. 저도 2차 전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하세요, 하세요. 아니, 네. 됐어. 안 괜찮습니다. 답을 하셨으니까. 네. 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투자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를 그 여전히 말씀드리는 게 팩트 폭격을 많이 하셨구나. 아, 예. 이 영상에서. 네. 네. 일단 작년도에 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했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버블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IPO 자체가 고가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시가총액 90조에 이르고 있는데 매출을 내는 거, 이익을 내는 거는 앞서서도 설명을 많이 해주시던데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입니다. 90조에 이르는 기업이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고 그러면은 매출은 얼마나 되느냐. 지금 보신 매출이 아직도 10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PSR이라는 비율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매출과 시가총액의 비율을 PSR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혁신성장주 같은 경우에 PSR 10배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현재 밸류가 PSR 10배라는 측면. 그럼 이런 부분에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몇 년치나 선반영이 되어 있냐라는 거 이걸 보셔야 되고 지금 적자라는 것은 배당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밸류업이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보유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비싸요. 그리고 위상증자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 좀 안 좋은 그 추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투심이 쉽사리 돌아오진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뭐 약간 보면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급이 어느 정도.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자. 기술적으로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네. 반등으로 오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는 뭐 막힘없이 그냥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막힘없이 궁금한 거 다 여쭤볼게요. 네. 그동안 금투세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 네. 김태형 작가는 어떤 식으로 방송에 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보다 상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계속 네. 말씀을 드려왔고 네. 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를 제정한 그 원리, 금투세를 만든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도입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주가 조작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차명 계좌를 잡겠다, 금융 실명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도입 취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배당 분리 과세도 마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혜택을 주는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상법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만 도입한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부분이다. 상법에 특별히 어디를 어떻게 개정해야 됩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사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라는 단어를 주주로 바꾸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어찌 보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소송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고 실제로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은 MSCI가 지금 11월에 리밸런싱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찌 보면 MSC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추종되는 그러한 인덱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인덱스에서 이번에 되게 좀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종목이 하나가 편입되고 7개가 편출됐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인덱스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해서 우려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과 인도보다 낮다라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자체를 점점 잃고 있다는 점. 그 상황에서 밸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이렇게 보면 미국 뉴욕 중심만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뭐 대만 주식이든 네. 전 세계에서 1등 대체 불가능한 주식만 찾아서 그런 기업만 찾아서 투자하시면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옥석을 잘 가리셔서 어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배 구조나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만 찾으신다면은 뭐 한국에서도 성장은 하겠죠. 다만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놓고 보면은 좀 미래가 좋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지금 2020년대, 2030년까지는 AI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게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는 거야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보다는 목표 네. 기간을 설정해야 기간.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지금 일단 대부분의 AI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AI의 성과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뭔가 네. 지출이 줄어들면 그때가 뭐 매도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질문인데 너무 달려왔거든요. 네. 미국도. 네. 기술적으로는 과열이에요. 그렇죠. 뭐 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계속 달려도 할 말 없고. 네. PER이라는 것도 우리 국내 일부 그 뭐 세 자릿수 PER도 나오는 거기 황당한 회사들에 비하면은 엔비디아 뭐 테슬라 30몇 배 뭐 싸 보이기도 할 정도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이러다가 우리 또 너무 이 좋아하다가 이렇게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5월, 6월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뭐냐 그러면은 시장에서 박살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네. 유동성 쇼크가 오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팔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 시그널을 찾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7월 달 같은 경우에도 TSMC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많이 줄였다가 다시 네. 비중을 담고 이번에 역시도 또 비중을 줄일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발언하는 동안 요한 차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우리가 QQQ라고 이야기하는 네. 나스닥 100 지수 있죠. 나스닥 100 지수가 7월 10일 날 고점을 딱 찍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네.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어제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구간 동안 딱 더블탑을 만들었습니다. 더블탑을. 네. 그리고 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기업들은 나스닥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이제 대형 기업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동안 반등에서는 S&P 500이나 다우존스에 있는 기업들이 반등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나스닥에 대한 기업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밸류가 높다라고 평가하는 기업들의 집단입니다. 그 나스닥 100 바로 QQQ라고 하는 그 ETF의 형제 차트를 보시면은 더블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오늘 밤에 위클리 옵션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대선도 재료였고 예. FOMC도 재료였거든요. 예. 재료가 다 소멸됐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 하나 정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재료가 다 소멸된 상태에서 오늘 밤에 방향성이 어떻게 되느냐도 좀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되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뭐 미국에 있는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5일선 11선을 이탈한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동시에 그런 선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비중을 줄이는 시그널로 잡으시고 지금은 빠져봤자 5에서 10% 많이 빠져봤자 15% 빠지면은 전 세계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기회를 또 챙기시면은 또 볼 수 있겠죠. 네, 또 나와주세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수급적으로 보니까 외국인 순매수 기관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장 흐름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뀌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또 시장이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마지막 김태형 작가님 분위기 확 한번 띄우는 또 재주가 있으시네. 우선 말만 듣고 있어도 힘이 쑥쑥 나네요. 네, 네 저희 방송 중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